제 133편 다윗의 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시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어주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장마와 삼복도의 송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승리와 뜻과 경륜 가운데 칠탈 불의피 모임을 엘림의 재단에서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여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